365일 만의 만남입니다. 2019년 이후 2년 반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대면 콘서트. 종합운동장은 오전부터 들썩거렸습니다. 자신의 차량을 온통 BTS의 사진으로 꾸민 아미. 2년 반 만에 만나니까 웃을 것 같아요. 전국만을 위한 버스, 팬들이 직접 만든 굿즈 등 대면 콘서트를 기다리는 설렘이 곳곳에 넘쳤습니다. BTS 멤버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. J-Hope은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떤 감정일지 예상이 안 된다.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설렌다는 것이다 라며 공연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습니다. 이번 공연은 10일과 12일, 13일 총 3차례 오프라인 공연이 개최되고 10일과 13일은 온라인 스트리밍도 동시에 진행됩니다. 회당 1만 5천 명씩 총 4만 5천 명의 관객이 공연을 찾을 예정인데요.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. 특수한 상황인 만큼 공연 중 함성이나 합창, 일어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 대신 클래퍼라는 물품을 사용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 종이를 부채 형태로 접은 것인데요. 현장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소속사에서 한 장씩 배포합니다. 클래퍼에는 BTS와 아미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당연히도 우리 사이 여태 안 변했네 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습니다. BTS와 아미 모두가 간절히 기다려온 시간이 오늘 시작됩니다. 모니터가 아닌 숨결이 느껴지는 현장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어떤 시간을 선사할까요? I have to say I love you so much. You saved me in moment of my life that I was so depressed.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'm seeing them finally, so I feel so happy. And I hope them to be happy too and see them again soon. 가장 빠른 첫 공연 리뷰도 오늘 밤 통통 컬처에서 확인해 주세요.